자유다.
トラ。친구야, 갈대우물어. 어렸을 때 데커드 아저씨와 함께 벨리 알고 하지 못. 대의는 믿지만 어쩌다 그걸 믿게 되었는지란 기억이 안 나. 어쩌다 난다. 도둑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결정을 후회해 본 적 없. 그냥 이야기일 뿐인데 아저씨는 보고 싶은 것만 보셨지. 케인은 세상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시리아 법률, 비밀자 세상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그런 짓을 하다니 뻔뻔하구나. 내 죄라면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뿐이다. 임페리우스, 넌 옥좌 뒤에 숨었지만 말이다. 닥쳐! 네 죄값을 당장 지게 해주마.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정의다. 우리에겐 더 큰 숙명이 있다. 무고한 자들을 지키는 것이지. 그러나 그 찬란 법이 그대 모두를 얽맨다면 이제 형제로 남지 않겠다. 인간이 되기로 하셨군요. 승무득이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대한민국 전용 카카오 서버 오픈 배틀그라운드. 노물이가 사막에서 횡포를 부리고 그냥 젊기만 한 게 아니라 이들이 그와 얘기했소. 강철륙 대단은 원래 용병 모두 알카루누스의 이교도로부터 도망친 자. 강철 좋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알카루누스는 마그다의 함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길부터 터드릴게요. 죽게요. 이들 보호하라. 아직 안 되겠군. 이것도 소굴을 실현할 수 있어요. 다른 마법의 흔적은 없는지 찾아볼게요. 지옥의 일곱 군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곤 있지만 내키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들은 가장 강력한 악마들이며 그 이름을 속삭이는 것만으로 주변의 공기가 오염되는 듯하기 때문이다. 일곱 군주는 다시 고위 악마인 엘리아, 아즈모다, 두리엘, 안다리엘과 대악마인 메피스토, 바알, 디아블로로 나뉜다.
더 기다려. 아, 이제 마녀단의 주문이 풀렸을 거예요. 다리로 가보죠. 이제 제 이야기를 해드릴 때가 됐군요. 저는 칼데움 출신. 이번에는 환영에 기대지 않고 진짜 길을 막아. 서쪽으로는 사심 전초 기지를 거쳐가야겠지. 쉬십시오. 상처가 깊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몸을 깊숙이자. 벨리알은 일곱 망마 중에서도 가장 파악하기 힘든 존재인 기만의 명수다. 벨리알의 책동으로 아즈모단이 대악마들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 결과 불타는 지... 경비대자! 가장 풍성스러운 고아를 모아 가심 전투기지로 파견할 것을 명한다. 가심은 바람 앞...
벨리안의 재물이 될 뻔했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왔습니까? 아직 더 남았어. 하나 남았고. 아직. 아직 안 되겠어. 기다려야 해. 얘기해야겠어.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이곳의 영혼들은 조용하고 자유롭게 해주고 영혼의 울음소리가 잦아도 당신이 그들을 찾아보고
살던 죽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그 말았소. 아버지 일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나 때문. 결코 아물지 않는 중포도 있는 그런 중포. 칼데움을 떠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을 만나기로 지나간 건 미라를 만난 직후였소. 미라는 잠시 머물며 도시 구경을 하고 싶어 했지만 내가 그냥 가자고 했소. 칼데움에 대한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남의 인생을 보는 듯한 기분이지. 빨리 떠났으면 좋겠는데. 동맹이 싸움을 포기했고 아내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천사가 추락했는데 왜 죽은 자들이 일어 배친족은 원래 일생 동안 내가 조그맣다고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간 훔쭐낼 거예요. 칼데움은 케지스탄 제국의 피난민들이 어떻게 헬리알의 기울이 자신의 결정을 구애해 본 적 없어? 예언자가 예언한 것이 모두 실현되었 생각해보았는데 당신 말이 가족은 없습니까? 알다시피 보석은 자네. 아주 재밌는 주제로. 역시 자네라면 흥미롭고 신기한. 방금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제안 사이 사람들은 59의 신을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이렇게 가족이 되기 전부터 왜 형처럼 경비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방법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약속 하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옛날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절 죽여주십시오. 제가 존나레를 죽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약속하지. 그래서 어떨 생각입니까? 죽은 존다레의 품에서 고대 기사단 암호로 쓰인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해석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놈의 배신을 연구해보면 제 과거에 대한 단서를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되는 모양이군요. 존다레도 한때 독실한 기사단원이었습니다. 그런 존다레가 자신을 저버린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찌됐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